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당일 오전에 무산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후속 취재됐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어떤 감정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신구 권력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원만한 정권 이양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었을진데 신구 권력 양쪽 모두 다 그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누가 몽리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용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 유력시되졌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유력. 기울기가 기울었다는 거죠. 용산 집무실 광화문보다 보안 경호 2점. 이전 비용이 정부 청사로 이전했을 때보다 3분의 1으로 국민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거론됐습니다. 이게 바로 국방부 청사입니다. 이쪽이 이제 국방부 청사 입구이고 요 앞이 연병장이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장관 집무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청사 안에 기자들의 기자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기자들 기자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더 쉽게 취재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신구. 니들이 개맛을 알아? 신구 선생님이 아니라 경향신문 3면입니다. 개맛은 몰라도 신구 권력이 으르렁거린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동 성격, 정권 말 공기업 인사, MB 사면 놓고 틀어진 듯 경향신문 세 가지 꼽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견, 모든 분야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무산.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견이 있다고 회동을 무산시키는 게 상식적인가? 청와대는 왜 이 회동 자체를 무산시켜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걸까요? 이면에서 취재되기로는 청와대는 그냥 덕담 정도 나누는 회동을 생각한 것 같고 당선인은 아무런 성과 없이 뭐하러 만나냐 의제를 갖고 논의하는 회담이어야 한다라는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미묘한 회동과 회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토. 한겨레 신문 6면입니다. 비토. 민주당 내에 최대 개파 그룹 86그룹 더미래가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라고 정면으로 윤호중 사퇴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래서야 비대위원장의 영이 쓸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민주당 내의 갈등.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소장파 박용진 의원도 윤호중 카드는 안 된다라고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거취. 중앙일보 6면, 누구의 거취가 논의되고 있을까요? 바로 중앙선관위원장 노정이 거취 표명하라.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단이 건의문을 냈습니다. 사실상 전국의 선관위가 노정이 선관위원장을 비토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선관위가 준비했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자,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퇴할까요? 지난번 국민들의 원성이 높을 때도 선관위원장 본인은
거취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침묵했는데 과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선대본 공보실을 이끌었던 바로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국회의원, 이재명 고문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전용기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심도 깊은 취재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돌직구쇼의 취재가 상당 부분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각 언론에서 문통과 윤 당선인이 왜 틀어졌나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신구 권력이 으르렁, 알박기 사면 거래, 뭐 모든 의견마다 다 충돌. 뭐 하나 접점이 없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누가 문제일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원래 이런 걸까?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초유의 당일 취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살펴보시죠. 오찬 4시간 앞두고 회동 무산을 동시 발표했죠. 매우 이례적이다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고, 회동 전날 늦은 밤까지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견을 보였다. 그러니까 저 두 분의 의견이 달랐겠습니까?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의견에 접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11시 밤 늦은 시간, 내일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럴 거면 보지 말자. 회동 결렬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이 생각했던 만남의 성격이 달랐던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여러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 첫 만남은 축하와 덕담의 자리, 회동, 덕담, 회담 합의문 쓰듯 하자니 답 줄 수 없다. 굉장히 강경한 반응. 이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청와대 이전, 인사 알박기 협조 등 폭넓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의논해야 된다. 의제를 정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해달라. 이건 덕담 나눌 자리면 뭐하러 만나냐. 회담이다. 이러니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이재명 기자, 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했잖아요.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예컨대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이 되듯. 회동과 회담, 이거 불과 한 글자 차이인데 일단 양측이 생각했던 만남의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고 예. 있죠. 그리고 실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뭐 만남 자체가 그냥 덕담을 나눈 수준의 만남을 원했던 청와대, 그리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특히나 인사권 문제 같은 경우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려고 했던 어떤 당선인 측의 생각, 사실 두 가지가 어떻게 딱 무차라듯 두부 자라듯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만나면 덕담을 하고 당연히 당선인 측에서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권 이제 교체기에, 정권 이양기에 당연히 정권을 순조롭게 안정적으로 이양해야 할 책임 있는 청와대도 당연히 그 요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의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수순인 건데, 그것을 만약에 진짜 청와대는 덕담만 하자라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주문인 거죠. 반대로 또 이쪽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면, 만약 당선인 측에서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저는 어쨌든 어제도 얘기했지만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양쪽 모두가 지금의 시대 정신이 통합이라고 했을 때, 협치라고 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게, 일단 만남이 없는 협치와 만남이 없는 통합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 만남 자체를 누가 거부했든 간에 그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게 굉장히 예. 양쪽의 큰 시각차를 드러낸 거기도 하고, 양쪽이 좀 얼마나 예.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시대정신과 거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네.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하 전 대변인께 네. 묻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취재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가 여러 신문 기자들에게 의제 없이 회동하자, 축하 인사와 덕담 정도 좋지 않겠냐라고 하고, 당선인 측에서는
황당했다라는 반응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니 의제 없이 덕담만 나눌 건 뭐하러 만나냐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박대민 말씀 보시기에.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보통 청와대가 안전 정권 교체 이행기에는 심지어는 관저에서 쓰는 그릇 뭐 커튼 같은 것도 협의한다고요. 예.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야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청와대 안 쓰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이거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안 도와주는 거다. 좀 엄밀하게 따져볼까요? 대통령 제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대통령 맞아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국민들은 새로운 권력에 대해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선택을 했어요. 예. 정치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있는 청와대가 집을 잘 지을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갈등의 소지가 되는 부분, 부담이 되는 부분 덜어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대통령이고 청와대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문재인 청와대가 안 도와주고 있는 거다라는 박정하 전 대변인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른 의견도 들어보죠. 민주당의 전용규 의원. 네, 도와주는 게 맞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예전에 막 사퇴 압박을 받았던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기까지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제들이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바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의제가 너무 무리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난제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해내라라고 요구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컨대 사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뭐 거요? 덕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컨대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MB 사면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고 싶은 의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하면 될 문제들인데 이거를 지금 본인이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보니까 이것을 당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놔라. 그리고 그런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지셔라 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 무리하다라는 것이죠. 무리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만남이 마치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기 예. 때문에 결렬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다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MB 사면 등 본인이 하기에 부담스러우니까 무리한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 자, 반론 박정하 대변인. 글쎄요.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결정을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했다고 해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으로 갈까요? 새로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요구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현재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은 이르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설득을 못할 뿐이지 저는 일반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부담이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새 집을 지어서 새로 시작하는 정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되거나 정치적인 철학을 달리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부의 정치 이념을 펼칠 수 있는데 더러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더러 거북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현 정권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옳다고 봅니다. 그런 거 그리고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많은 중요 자리에 공석이 있거나 인사의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당선인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비워두는 게 저는 현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인사권을 강행하려고 하고 문제가 되는 거를 그냥 진행하고 하려 한다는 거는 예. 저는 현 정부가 지금 지나치게 너무 인사권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장, 예. 선관위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양측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MB 사면 뭐 인사 의제마다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 MB 사면하지 않았던 이유, 김경수 사면위에 남겨둔 것이다. 여권 관계자, 윤 당선인 측에서 사면 통해 정치적 거래하려 한다는 인상을 풍긴 건 아니냐, 불쾌한다라는 반응이 나와요.
자,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자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 핵심 세 자리는 매우 중요한데, 예컨대 당선인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 한국은행 총재를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말에 임명하는 게 맞냐. 6.15 지방선거 앞두고 안 그래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또 인사해야 되냐. 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문 대통령 측, 임기 말 인사는 우리와 협의해달라라고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 측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좀 합의가 안 됐다. 청와대, 인사권과 사면권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도 법대로 할 테니 윤 당선인도 법대로 해라, 임기 말에. 글쎄요, 이거 조선일보 보도긴 한데 정말로 청와대 인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격앙된 반응. 우리도 임기 말에 법대로 할 테니 당신도 임기 말 되면 법대로 하라. 이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인데요.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향해 이래라 저래라는 행태가 만남을 무산시킨 배경이다. 니 탓 공방까지 지금 서로 벌이고 있는 상황. 이재명 기자, 모든 정권의 임기 말 때 신구 권력의 갈등과 잡음은 존재해 왔습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 정권이 재창출할 때도 신구 권력의 갈등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봤던 저 장면, 우리도 임기 말에 법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도 임기 말에 하고 싶은 대로 법대로 해라. 이 말을 정말로 했다면 청와대 관계자 중 누군가가 뭐 더는 안 보겠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거의 뭐 이 국면 아닙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거죠. 그 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는데, 물론 저는 사실 권성동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끼워넣을 것이다 라고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생각합니다. 승자의 미덕이 아닌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자충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둘 다 사면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미 얘기한 상태에서. 네. 그럼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을 했다. 그럼 당연히 오히려 지지층 반발만 더 나오겠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사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신의 굉장히 폭을 좁혀버렸다. 오히려 자충수를 둔 거라 생각하지만, 예. 자, 김대중 당선인이 97년도에 정말로 뭐 민주당에서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는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합니다. 근데 자, 건의한 이유는 분명하죠. 결국은 이제 국민 통합을 건의했는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 세력 아닙니까? 집권 세력은 김대중 당선인이 왜 건의했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수용했는가를 봐야죠. 예. 왜 수용한 거죠? 당연히 새 정부의 부담을 현직 대통령이 덜어주는 거죠. 그것이 현직 집권 세력의 정치적 배려고 미덕이고 그것이 협치고 그것이 통합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포함해서 차기 정부가 부담 지을 수 있는 것을 현 정부가 덜어주는 건 굉장한 통합이고 협치고 그것이 미덕인 겁니다. 왜 그걸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일단 그 점이 하나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인사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아직 임기가 두 달 남았다 그래서 새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뭐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장 차관은 임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국정에 중요한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입니다. 예. 앞으로 새 윤석열 정부랑 같이 일할 총재입니다. 그 총재의 인사권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말을 왜 못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상식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1월 이후에 공공기관장 인사만 27명을 했다는 게 보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임기 말에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인사를 남발하는 게 오히려 이것이 적폐 중에 적폐 아닙니까? 과거 2016년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 인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았던 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탄핵 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인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사는 정당한 겁니까? 저는 이것이 적폐죠, 적폐인 거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윤석열 당시에 뭐 후보가 적폐청사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임기 말 보훈성 인사로 불리는 인사들을 자제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의 어떤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워낙 강도 높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전윤기 의원의 어떤, 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적폐 중에 적폐다.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 선관위원, 그리고 감사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고 매우 중요한 기관장급의 인사를 정말로 협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건 적폐 중에 적폐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인데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니들 의견 안 들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하겠어 인사할 거야 이런 기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통합과 포용을 위해서 다음 정부를 이제 새 정부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치적인 이념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기자의 말 중에 일부분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운신의 폭을 다 좁혀놓은 상태에서 청와대에다가 압박하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권 문제도 더 불거졌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당연히 이 공직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런 건의 인사권은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할 때 윤석열 그 인수위에서 요구할 때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압박하는 그림이 되니까 예. 이 실무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세 가지 요직은 반드시 뭐 인사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 1월에 인사를 말씀해 주신 건 사실 대선 전에 인사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어저께 김영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법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예단해서 판단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로 어려운 난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좀 꼬여버렸다.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꼬였다. 아니 꼭 이렇게 상황을 꼬이게 끌고 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알박기 인사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에 그야말로 편파 인사가 만연해 버렸다. 이 업보들 이제는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을 기반 위에 다시 해보게 되는 과제가 있다. 자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들만 도처에 보더라도 이건 상식박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의 반응을 들어보면 민주당도 굉장히 야당이 된 민주당도 격앙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 참여 나오고 싶으면 본인이 지만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도 아마 선거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만족 해결이 된 거죠. 퇴임하시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가시는 게 결자 해지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서도 민주당에서는 사면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라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둔 자가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가둔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협상의 문이 아예 닫힌 건 아니다라는 실무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장재원 실장입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여전히 할 수 있어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렬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사면 요청에 권한을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야 시간을 좀 주시고 궁금하실 텐데 네. 그거는 청와대와 우리하고 약속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좀 시간을 좀 잡았자. 아직까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게 장재원 실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완전히 무산이 아니라 연기로 발표를 한 거겠지요.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출신이잖아요. 결국은 좁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랑 아까 말했던 한국은행 총재 등의 주요 인사 요거를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못한 채로 갈 길 가느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오늘 드립니다. 사면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섣불리 사면을 감행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이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상존해 왔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확정된 형에 비해 복역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범죄 전체를 주도한 정도, 죄질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 정도에 비춰보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충분히 사면할 수 있지만 권성동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사면을 염두에 둔 정치적 거래라는 이슈가 덮어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을 섣불리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 보입니다. 당장 국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권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면 문제는 숙고를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는 결국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인사를 새 정부와 협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태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어느 정도 새 정부가 들어설 시점이 되면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도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권에서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이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상태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임무를 새로 임명하고 싶은데 그 전에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기소가 되기에 이릅니다. 사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 법적 판단이 대상이 될 것인가 아마 처음으로 문제가 된 사안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확정 판결을 통해서 죄가 된다는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죄죠. 예. 그렇다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임명해놓은 공공기관장들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에 공공기관장 인사를 새 정부 의사에 맞게 미리 조율해 줄 것을 더 간절히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 이전의 정부 이양 과정보다도 더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양측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요직이고 당연히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적 상식을 양쪽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양측 모두 다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리한 요구 아니다. 안 도와주는 거다. 라는 주장입니다. 여야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MB 사면 뭐 인사 의제마다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 MB 사면하지 않았던 이유, 김경수 사면위에 남겨둔 것이다. 여권 관계자, 윤 당선인 측에서 사면 통해 정치적 거래하려 한다는 인상을 풍긴 건 아니냐. 불쾌한다는 반응이 나와요. 자,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자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 핵심 세 자리는 매우 중요한데 예컨대 당선인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 한국은행 총재를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말에 임명하는 게 맞냐. 6.15 지방선거 앞두고 안 그래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또 인사해야 되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문 대통령 측 임기 말 인사는 우리와 협의해달라라고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 측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좀 합의가 안 됐다. 청와대 인사권과 사면권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도 법대로 할 테니 윤 당선인도 법대로 해라 임기 말에. 글쎄요, 이거 조선일보 보도긴 한데 정말로 청와대 인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격앙된 반응, 우리도 임기 말에 법대로 할 테니 당신도 임기 말 되면 법대로 하라. 이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인데요.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향해 이래라 저래라는 행태가 만남을 무산시킨 배경이다. 니 탓 공방까지 지금 서로 벌이고 있는 상황. 이재명 기자, 모든 정권의 임기 말 때 신구 권력의 갈등과 잡음은 존재해왔습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 정권이 재창출할 때도 신구 권력의 갈등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봤던 저 장면, 우리도 임기 말에 법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도 임기 말에 하고 싶은 대로 법대로 해라. 이 말을 정말로 했다면 청와대 관계자 중 누군가가 뭐 더는 안 보겠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거의 뭐 이 국면 아닙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거죠.
그 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는데 물론 저는 사실 권성동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끼워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생각합니다. 승자의 미덕이 아닌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자충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둘 다 사면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미 얘기한 상태에서. 네. 그럼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을 했다. 그럼 당연히 오히려 지지층 반발만 더 나오겠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사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신의 폭을 좁혀버렸다. 오히려 자충수를 둔 거라 생각하지만 예. 자 김대중 당선인이 97년도에 정말로 뭐 민주당에서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는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합니다. 근데 자 건의한 이유는 분명하죠. 결국은 이제 국민 통합을 건의했는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 세력 아닙니까? 집권 세력은 김대중 당선인이 왜 건의했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수용했는가를 봐야죠. 예. 왜 수용한 거죠? 당연히 새 정부의 부담을 현직 대통령이 덜어주는 거죠. 그것이 현직 집권 세력의 정치적 배려고 미덕이고 그것이 협치고 그것이 통합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포함해서 차기 정부가 부담 지을 수 있는 것을 현 정부가 덜어주는 건 굉장한 통합이고 협치고 그것이 미덕인 겁니다. 왜 그걸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일단 그 점이 하나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인사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아직 임기가 두 달 남았다 그래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뭐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장차관은 임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국정에 중요한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입니다. 예. 앞으로 윤석열 정부랑 같이 일할 총재입니다. 그 총재의 인사권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말을 왜 못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1월 이후에 공공기관장 인사만 27명을 했다는 게 보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임기 말에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인사를 남발하는 게 오히려 이것이 적폐 중에 적폐 아닙니까? 과거 2016년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 인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았던 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탄핵 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인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사는 정당한 겁니까? 저는 이것이 적폐죠 적폐인 거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윤석열 당시에 뭐 후보가 적폐청사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임기 말 보훈성 인사로 불리는 인사들을 자제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의 어떤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워낙 강도 높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전윤기 의원의 어떤 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적폐 중에 적폐다.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 선관위원 그리고 감사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고 매우 중요한 기관장급의 인사를 정말로 협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건 적폐 중에 적폐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인데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니들 의견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하겠어. 인사할 거야. 이런 기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통합과 포용을 위해서 다음 정부를 이제 새 정부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치적인 이념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기자의 말 중에 일부분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운신의 폭을 다 좁혀놓은 상태에서 청와대에다가 압박하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권 문제도 더 불거졌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당연히 이 공직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런 건의 인사권은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할 때 윤석열 그 인수위에서 요구할 때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압박하는 그림이 되니까 예. 이 실무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세 가지 요직은 반드시 뭐 인사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 1월에 인사를 말씀해 주신 건 사실 대선 전에 인사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어저께 김영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법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예단해서 판단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로 어려운 난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좀 꼬여버렸다.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꼬였다. 아니 꼭 이렇게 상황을 꼬이게 끌고 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알박기 인사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에 그야말로 편파 인사가 만연해버렸다. 이 업보들 이제는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 다시 해보게 되는 과제가 있다. 자,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들만 도처에 보더라도 이건 상식박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의 반응을 들어보면 민주당도 굉장히 야당이 된 민주당도 격앙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 참여하고 싶으면 본인이 지만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도 아마 선거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만족 해결이 된 거죠. 퇴임하시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가시는 게 결자 해지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서도 민주당에서는 사면하고 싶은 걸 당신이 해라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둔 자가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가둔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협상의 문이 아예 닫힌 건 아니다라는 실무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장재원 실장입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여전히 할 계획을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건 맞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열,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야 하겠다라는 사면 요청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야, 시간을 좀 주시고. 궁금하실 텐데 네. 그거는 청와대와 우리하고 약속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좀 시간을 좀 맞잖아요. 아직까지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게 장재원 실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완전히 무산이 아니라 연기로 발표를 한 거겠지요.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출신이잖아요. 결국은 좁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랑 아까 말했던 한국은행 총재 등의 주요 인사 요거를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못한 채로 갈 길 가느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오늘 드립니다. 사면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섣불리 사면을 감행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이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상존해 왔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확정된 형에 비해 복역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범죄 전체를 주도한 정도, 죄질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 정도에 비춰보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충분히 사면할 수 있지만 권성동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사면을 염두에 둔 정치적 거래라는 이슈가 덮어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을 섣불리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 보입니다. 당장 국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권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면 문제는 숙고를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는 결국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인사를 새 정부와 협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태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어느 정도 새 정부가 들어설 시점이 되면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도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권에서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이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상태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임무를 새로 임명하고 싶은데 그 전에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기소가 되기에 이릅니다. 사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 법적 판단이 대상이 될 것인가 아마 처음으로 문제가 된 사안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확정 판결을 통해서 죄가 된다는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죄죠. 예. 그렇다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임명해놓은 공공기관장들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에 공공기관장 인사를 새 정부 의사에 맞게 미리 조율해 줄 것을 더 간절히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 이전의 정부 이양 과정보다도 더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 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양측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요직이고 당연히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적 상식을 양쪽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양측 모두 다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 그리고 여야도 지금 검찰이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수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인데 윤 당선인 측에서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라는 발언이 나왔죠. 그런데 김오수 총장은 난 내 임기 다 하겠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김오수 총장 대장동 사건 수사 믿어달라더니 아무런 성과 없다.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각오와 자신 있으면 임기 채우는 것.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 결정해라. 물론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도 전제가 달렸습니다. 자신 있게 수사할 수 있으면 이제라도 임기를 채우고 수사해라. 하지만 지금처럼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있을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촉구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임기시키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바 있죠.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에서는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총장의 임기 보장 않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건 대장동 수사를 현 검찰, 김오수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도 맞닿아 있는 복잡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 국감 당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김오수 총장에게 항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전부 이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철저하게 성역 없이 그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고요.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를 빙자한 봐주기지. 증거인멸 행위를 하라 그리고.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철저히 수사할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여기서 아니 김오수 총장 내가 아는 김오수 총장. 자, 일단 김오수 총장 거취 논란을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김오수 총장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난 국감 때 제가 대충 수사할 사람은 아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정동 수사 관련해서. 이 판단이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저는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를 주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장동 사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였던 검찰의 행태는 꼭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정치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보여주듯이 저는 검찰이 이미 검찰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이미 오염된 검찰의 문제, 검찰총장의 문제를 저는 스스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현 정권이 정리해주고 검찰이 진실로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이에 대한 문제 현 정권에서 정리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베테랑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살아있는 수사라고 불렸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랄지 아니면 산자부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 직전 중요 문서를 다 폐기하면서 나도 신내림이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던 그 사건에 대한 수사랄지 대장동 수사랄지 이 주요 세 가지 수사만 보더라도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찰이 수사를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때 논란이 된 사건들을 보면 대장동 수사는 한 6개월 가량 했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관련된 수사는 거의 3년 넘게 수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년 넘게 했습니다.
문제 뭐냐면 검찰이 근데 어느 하나 결과를 제대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것이 다 이번 대선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유일하게 한 몫을 냈던 게 딱 하나입니다. 검찰 수사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데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과 그래서 검찰총장이 알아서 물러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수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만약에 김오수 총장이 계속 버티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이제 1년 반 이상을 굉장히 불편한 동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늘 불편해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불편한 자리인 거죠. 그것이 서로 마음에 딱 맞으면 그것 자체가 또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윤핵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김호수 총장의 거취를 얘기하는 건 아까 법적으로는 박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자 윤석열 총장을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몰아내려 했을 때 그때 법원에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임기제가 있는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몰각하는 거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나서 지금 김호 총장 보고 알아서 물러나라?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는 거죠. 예. 본인 스스로가 시작부터 우리 내로남불을 표방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김호 총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맹폭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기자와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항의와 이제 와서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김오수 총장도 윤석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니 근데 그렇게 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 그렇게 본인 비슷하게... 스스로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오수 총장과 윤석열 총장은 그러니까 뭐, 다르잖아요. 케이스가. 뭐 비슷하다고 예.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부르짖었던 윤석열 예. 당선인이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원칙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김오수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 김오수 임기 보장에 대한 언급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더 비판하는 거겠죠? 들어보시죠. 후보님은 김오수 총장이랑 같이 잘 일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같이 근무도 했고 뭐 좋은 사람이에요. 어?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뭐 저하고도 뭐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그런 것 하고 뭐 임기가 또 딱 있는데다가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뭐 또 잘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띄운 화면 이 한 장이 뭔가를 다 말해줄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무산된 날 이렇게. 인수위 위원들과 보란 듯 통이동을 산책했습니다. 용산시대 열리나 용산으로 무기가 좀 기운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무산 뒤에 주요 인수위원들과 함께 삼청동과 통이동이군요. 통이동 골목에 김치찌개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나라를 먹여 살리신 분이니까 고맙습니다.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출장인들이 점심 메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찌개가 있대요. 날이 따뜻해서 나왔구나. 쑥스러워서. 아니요. 아이고 인사를 안 하네. 할 거 다 하네. 자, 어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매체에서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월 23일에 SNS에 올렸던 내용대로 요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 공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대통령이 되면 이 두 가지는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니까 공적인 약속은 맞겠죠.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 공약 이행하고 있는 게 있다. 혼밥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점심, 저녁을 절대 혼밥하지 않겠다. 사람이 밥을 같이 나눈다는 건 소통의 기본이다.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꼬리곰탕, 울진 산불 피해 현장 관계자들과 짬뽕, 통일동에서 인수위 지도부와 김치찌개. 혼밥 안 한다는 공약은 100% 이행 중이다. 경복궁 인근 산책 도중 참모들에게 앞으로 같이 가서 밥 먹어야 할 식당이 10분 만에 10곳 정도 눈에 띈다. 라고 당선인이 또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은 이 음식과 요리에는 굉장히 진심인 편입니다. 본인이 직접 요리 실력도 좀 탁월하고 후보일 때부터도 성렬이 형네 밥집인가요? 그걸 운영하면서 직접 이제 요리를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요 밥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주변 참모들과 계속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혼밥을 안 하겠다라는 건 현재까지는 뭐 지켜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혼밥을 안 하겠다는 공약은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우스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처음 방문해서 그리고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그리고 어제 회동이 무산된 이후에 점심 식사까지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애환을 듣고 위로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의논들이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혼밥을 하지 안으려고 하는 윤 당선인 개인의 성향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교적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만 가끔씩 혼밥을 했던 것과 대비되는 효과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박성 변호사님 그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자 전희규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끔씩 이제 혼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대비되기 위한 것도 있어 보인다라는 박 변호사님의 네.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고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 혼자 많은 생각의 정리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대비되려고 하는 전략은 어느 정도 혼밥을 안 하시기 때문에 먹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기 대변인의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 들어봤고요. 그 박정하 대변인이 네.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때는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뭐 가끔 가다 혼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혼밥이라는 게 혼자 밥 먹기보다는 뭐 청와대 내에 있는 뭐 영부인이랄지 아니면 뭐 대변인이랄지 비서실장이랑 뭐 식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은 예. 끝까지 혼밥은 뭐 많이 안 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명 많이 불렀죠. 여러 명 많이 부르셨고 심지어는 이제 퇴임을 앞두고는 통이동, 삼청동 이 인근의 식당을 점심, 저녁 참모들하고 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했는데요. 저는 다만 윤석열 당선인께 이런 건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은 혼밥 안 하기에 대한 공약을 100% 이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외부분들 모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네. 외부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하고 싶은 말씀들이 꼭 많은데 그게 어느 순간 가면 다 비슷해져요. 그러면 이분은 마음을 먹고 일생 한번 대통령을 만나 뵈러 가는 거지만 예. 대통령은 어제 점심 때 들었던 얘기, 저녁 때 들었던 얘기, 오늘 아침 조찬하면서 들었던 얘기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를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누군가 와서 하더라도 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는 게 청와대가 지금 뭐 해체하고 다른 데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아무것도 안 되는 3m 담장을 무너뜨리는 길은 예. 저는 혼밥 안 하는 것 똑같은 얘기라도 계속 듣고 밭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예. 길이라고 봅니다. 그거 같아요. 대통령의 혼밥,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논란은 해외 순방 때 한 몇 번 이제 혼밥,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갔던 참모들과만 식사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 외교 행사인데 왜 상대 국가에게 제대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급 대우를 받지 못하냐라는 어떤 일종의 오해라면 오해일 수도 있고
문제 제기라면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뭐 진실은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네.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100% 지키기는 어려운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에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 네. 문제가 뭐냐면 식사하시는 시간까지 공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듣기도 해야 되고 국빈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굉장히 공식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지금은 마음이 조금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당선이신 분이고 인수위원들과 예.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우실 수는 있겠으나 취임을 하시고 모든 것이 공적인 업무고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100% 혼밥을 예. 안 하시겠다 하는 것은 조금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요 산장의 사진이 많은 오늘 언론 매체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 대형 미디어에 또 있는데 가운데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있고 이 당선인 왼편에 권영세 위원 부위원장 그다음에 당선인의 바로 오른쪽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그 사이 뒷열에 김은혜 대변인 얼굴 빼꼼 나왔고 당선인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원희룡 위원장의 모습이 이제 쫙 이제 도열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동의 먹자골목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재명 기자? 그렇죠. 이제 당선인 사무실 나와서 식당까지 이제 가는 모습이 찍힌 건데, 그리고 이제 식당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도 거의 1km 가량을 이제 통일동에 걸으면서 시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마, 예.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이제 조국 수석 등과 함께 이제 커피 텀블러 들고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보도됐는데, 사실 그건 이제 청와대 경례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꼭 이렇게 아마 이제 탈 청와대를 한다면 예. 바로 저런 모습으로 이제 수시로 시민들에게 보이겠다라는 얘기겠죠. 꼭 근데 걸을 때 이렇게 줄 맞춰서 걸어야 됩니까? 근데 저렇게 걸으면 이제 도로를 다 차지하면 사실 시민들이 또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혼밥하지 않기의 핵심 뭐겠습니까? 정말 뭐 난 밥 혼자 먹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만큼 소통을 예. 많이 하겠다는 뜻인데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밥을 먹지 않는 것 중요한데 상대가 누구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진영, 내 편, 내 참모랑 혼밥하지 않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예. 나와 생각에 다른 상대 진영, 상대 편, 야당, 그리고 내 정책에 반대하는 뭐 전문가 그룹들을 만나는 게 혼밥하지 않기 핵심이겠죠.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가 박정하 전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계속 같은 얘기를 듣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란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혼밥하지 않게 공약을 지키는 데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 이재명 기자가 해줬습니다. 역시 이 청와대 출입한 베테랑 기자 의견답습니다. 만약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된다면 그 삼각지 국방부 청사 인근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돌박이가 굉장히 유명한 집도 있고 뭐 해장국집이 유명한 집도 있고 중식, 한식, 일식 다 갖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정감 있는 골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용산시대 이쪽으로 지금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보다 비용 절감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새롭게 나왔어요.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비용이 500억이다. 그런데 국방부로 가면 이전 비용이 100억이다. 박성민 변호사님, 이거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납니까? 국방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그 설비가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방부가 용산기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용산기지가 공원화된 이후에 아마 국방부가 굳이 용산에 그 소재할 필요가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각종 공관 그리고 집무실 등이 상당히 완비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 비용 면에서 상당히 절감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말이 어렵던데 지금 뭡니까? 프레지덴셜 에어리아. 그러니까 프레지던트의 TIAA를 붙였고 에어리어 공간, 뭐 대통령적 공간 뭐 이런 겁니까? 대통령의 공간, 즉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처럼 단순히 집무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그 전반적인 공간 자체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로 보이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존과 다른 공간 구도를 조성해 보겠다는 의혹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삼각지 사거리에 바로
국방부 청사와 부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미군 부대가 있었던 부지가 있는데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미군 부지의 상당수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용산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아마 그 영역까지를 다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은혜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용산을 포함해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하는 데 원활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제로다. 결국 청와대는 안 가겠다. 취재에 의하면 용산 쪽으로 기울기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500억에서 100억으로 줄일 수 있고 앞에 시민공원과 소통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달 내에 혹시 이전할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긴 한데 함께 보시죠. 급할 필요는 없죠. 군소식통 인수위와 협의에 이어서 국방부가 장관실 등이 있는 국방부 신청사 1층에서 5층 사무실을 3월 안에 정리하는 방안으로 세부계획 검토해와 이러면 준해 사무실 철수 가능성 사무실 정리 후 4월에 리모델링 한 달간 공사를 하고 5월 10일 취임 전에 집무실 이전을 완료한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정하 대변인님 네. 아시다시피 국방부 청사 저 큰 저 뒤에 있는 그림 네. 국방부 청사에 장관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자실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바로 밑에 있는 합참 본부로 이전을 하겠다. 네. 그게 이제 4월 전에 이제 이전을 하고 4월 한 달 동안 리모델링한다. 뭐 그런 계획입니까? 아마, 맞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는 뭐 부적절한 부분 좀 있어서 아마 용산 국방부 검토 그리고 그 한남동에 가면은 몇몇 분들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사실은 대통령 관저로 쓸 수 있게 충분히 훌륭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고려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거면 굳이 왜 청와대에서 나왔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의 청와대가 뭐 조선시대 궁궐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천년의 역사 동안 그 안에서 뭔가 임금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고 좋은 일 나쁜 일 있었던 그 시대가 마감이 된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를 이제 활용해서 집무실로 쓸 계획으로 지금 뭐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구중궁궐이라는 그런 오명의 시대는 좀 없고 국민들과 정말 예.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속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발표된 게 62만 1,328명. 맞습니까? 제대로 된 속보입니까? 62만 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룻밤새 20만 명이 급증했다는 건데 수치적으로. 좀 당혹스러운 수치가 지금 발표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게 40만 명이었죠. 그런데 그 전날 밤 9시에 4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제가 어제 문제 드렸는데 정부에서 집계 착오가 있었다, 누락됐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락된 걸 포함해서라도 하룻밤 사이에 62만 명이 넘었다고요? 하룻밤 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건 아닐 것이고 결국은 그만큼 많은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도 확진 양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계로 포함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해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방역수칙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논란일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용산시대 이전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총리와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위성 지도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빼봤습니다. 여기가 영국 총리 관저죠. 유명한 이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겸 집무실인데 이렇게 보시면 시민들의 접근이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통제도 비교적 덜 돼 있습니다. 영국은 여왕이 있는 버킹엄 궁이 오히려 그 철망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총리 집무실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영국도 시민들 접근이 자유로운데 경호할 거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어디 있을까? 함께 보시죠. 자, 파리입니다. 제가 연수에 가 있었던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이고 아시다시피 오 샹젤리제 하는 그 샹젤리제 거리. 쇼핑 대로와 프랑스 대통령의 이 엘리제 궁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저기도 경호를 하긴 합니다만 관광으로 갈 수도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시내 한 복판에 프랑스와 영국 정상들은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글쎄요. 엘리제 궁이나 다우닝 10번지의 영국 총리 관저와는 조금 느낌은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어제도 약간 제가 이제 과연 국방부로 가는 게 말한 것처럼 광화문에 있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 말고 다른 의미가 있느냐. 아까 탈청와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냐 이런 약간 문을 품었었는데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영국 총리가 이제 관저와 집무실 같이 있는 다우닝과 10번지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통령인 엘리제 궁 같은 경우는 다 대로변 관광지 번화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호와 보안이 우리나라만큼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경호와 보안을 좀 포기한 대신 시민과의 공존을 택한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탈청와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시민과의 공존을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만약에 광화문으로 올 경우에 뭐 비용이 500억 정도 드는데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면 한 100억이기 때문에 거의 5분의 1, 뭐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이전 비용은 0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대서 왜 이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이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간다는 게 관으로서 이제 다시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열고 그럼으로써 이제 시민과의 공존을 얼마만큼 이뤄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전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청와대를 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청와대를 나옴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탈권위와 불통의 시대를 열고 그만큼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에서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고 또 거기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그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도 저는 기대했었는데 뭐냐면 정부청사 1층 현관 앞에서 딱 나오면 앞에 광화문광장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계단 앞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것보다 무슨 일 있을 때 정부청사 앞에 딱 나와서 광화문 광장 시민들 딱 서 있고 거기서 직접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서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하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내심 좀 기대했었는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도심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그런 건 좀 아쉽게 됐다라는 좀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를 실현하느냐라는 의지에 이재명 기자 말처럼 달려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대구 사저에 입주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에 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자 회복과 치료가 순조롭게 돼 퇴원일 정해지면 사저에 내려갈 거다. 이르면 다음 주 대구 달성 사저 입주 관측. 윤 당선인이 언급할지 주목. 그런데 몇몇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조만간 대구에 방문해 예방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박 변호사님, 만약에 당선인이 대구에 가서 건강을 회복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글쎄요, 뭐 역사적 화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수 정당의 대통령으로서 역대 전 대통령과 함께 어떤 궤를 같이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 적폐 수사로 구속이 됐다가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갈등 구도에 대한 봉합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특검팀의 몸을 담고 적극적인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다시피 했었고 그 경력이 동력이 돼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 동력이 원인이 돼 결국 당선인 신분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죄에 입수하게 되면 찾아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는 상당히 어색하긴 합니다. 본인이 수사하고 기소를 예. 담당한 검사로서 그 피고인과 피고인이 사면된 상태에서 서로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앙금도 남아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새가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색해 보이긴 예.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아닌 신분일 때와는 다르다. 즉 대통령이라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설사 자신이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인사라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평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어색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자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평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하 실장이 당선인의 참모 역할을 했으니까 네. 지금 만약에 당선인이 고민을 한다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찾아뵈라 아니면 찾아뵐 것까지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죠. 뭐 모르는 거 아는 척했다 이제 사고 나고 막 이러는 건데 예. 일단 보도가 나온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예. 제가 만약에 당선인께서 여쭙는다면 당연히 찾아뵌거나 아니면 뭐 통일동 사무실로 한번 모시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역사 속에 들어가고 있는 한 장면을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게 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넘기는 과정 아닌가. 마침표를 순간순간 우리가 찍어줘야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서 찾아뵙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은 더 이상 뭐 진영 간 갈등을 보는 것보다 전직 대통령이 조화롭게 함께 국정에 대한 조언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더 멋있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측면도 함께 좀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뜨거운 소식입니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 지금 공개합니다. 이번 대선 때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기관 어디겠습니까? 선관위,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 전국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초유의 상황. 수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전국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 노정희 거취 표명 요구 건의문, 대외적인 신뢰 회복 위해 지방선거도 있는데 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어찌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최고 수장을 향해서 물러나시오. 하고 강한 압박이 나온 겁니다. 노 위원장, 오늘 긴급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들에게 두 장의 투표지가 제공되지 않는가 하면 그 두 장 중 한 장은 특정 후보에게 찍혀져 있는 것. 그런가 하면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게 하는 등 초법적인 비상식적인 행태를 선관위가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선관위 내부에서도 당연히 노정희 중앙위원장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압박이 온 겁니다. 그런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세요?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민께 사과 말씀은 따로 없으신가요? 검찰 고발당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에서는 거취 표명 개표 전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입장 있으실까요?
전현기 의원님, 네. 집권 여당의 여장이었던 민주당 의원이고 네. 또 이제 후보자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네. 의원님 소신이 좀 궁금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퇴 안 해도 된다고 봅니까? 저는 이번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정희 위원장 사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분명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전투표 기간에 굉장히 관리가 안 됐던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확진자 투표를 사실상 어떤 종이박스에 넣는다든가 뭐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대리로 이렇게 투표함에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는 비판을 저도 느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 투표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사실상 유권자들한테도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그 관리 책임은 분명히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노정희 위원장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물러나야 된다. 이재명 기자, 중앙선관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이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노정희 위원장의 거취 표명, 그 사실상의 퇴진이죠. 퇴진을 전국 시도 선관위의 상임위원들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예.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집단행동을 보인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혜주 상임위원을 두고 대통령이 연임을 시키려고 하자 거기에 다시 선관위원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63년인가 만들어진 이후에 60년 동안에 집단행동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두 번 일어난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의미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비판받는 인사들을 잇따라 선관위원회에 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관이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무너졌다. 그것을 선관위 내부 안에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까지 앞서서 신구 권력 갈등 속에서 선관위원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선관위원을 특히나 상임위원을 임명하겠다라는 게 과연 이 선관위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봤었던 그 윤석열 당선인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갈등과도 지금 무관치 않은 이슈군요. 그렇죠. 그런 이슈인 거고 더 중요한 뭐냐면 지금까지 상임위원을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뭐냐면 선관위원이 이제 쭉 있는데 9명의 선관위원이 있지만 이제 상임위원만 3근을 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선거 업무를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을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선관위원이 합의해서 호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을 윤석열 전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예, 사실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당시, 발탁 당시 이 특정 코드에 부합하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대법관들만 요직에 임명되거나 제청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국회 내에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비판을 무색하게 만들려면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잘 치렀으면 됐을 문제인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 평가죠. 그렇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이 현재 고발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헌법기관들이 고발돼 수사를 앞둔 상황, 즉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양상을 띠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노정희 위원장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물론 죄가 성립돼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이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사안은 비밀투표,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고의가 없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할 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결과와 과정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관련해서는 결국 확진자 격리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비밀 투표, 직접 투표의 원칙을 위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과정도 상당히 부적절했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조치로서는 예. 충분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으면서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격리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보호 장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현장에서는 투표를 진행하는 유권자와 사무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예. 없었습니다. 즉 투표 전반의 과정, 결과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결과가 나쁘다, 즉 과정은 좋아도 결과가 나쁘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기관의 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결과도 나쁘고 과정도 나쁩니다. 즉 노 위원장의 경우에는 사퇴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력히 추진 박승호 변호사의 앞에 강력한 돌직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퇴하지 않겠다던 선관위 사무총장이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야당, 그러니까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하자 확진자가 난동 부렸다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던 그분입니다. 갑자기 돌연 사의 표명,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후 최근까지 지방선거 매듭 짓겠다. 그런데 부실관리를 사죄한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라는 대목이 같이 보도되고 있어요. 선관위 사무처장 당시 강화군청 재직 중이던 아들이 선관위로 이직했다. 6개월 만에 승진 해외 출장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뭐 설마 이 아들 특혜 논란 때문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은데 국민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다라고 표현하고 당시 야당의 항의 방문에 이 보도를 그대로 해라, 난동이라는 표현 써라 하고 당당하게 모습을 보였던, 황당했던 모습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뜨거운 소식인데 앞서 예고드렸던 갑자기 확진자가 오늘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정부에서 37만 명이 최고 정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7만 명이 최고 정점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62만 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들어보시죠.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3월 23일 전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30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하게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32만 명이 정점이고 더 나오면 37만 명까지로 예측됐다라는 건데 오늘 몇 명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오늘 62만 명이 넘었습니다. 62만 명. 야, 어제 40만 명이 발표됐는데 오늘 62만 명이면 이거 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부터 좀 한번 따져볼게요. 이재민 기자, 어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질문을 어제 조일 직구 시간에 이재민 기자에게 던졌고 이 기자도 이건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분명히 그제 밤에 40만 명이 넘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어제 정부의 발표는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누락됐다라는 거를 뒤늦게 실수라며 인정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62만 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누락된 수치까지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아마 그 20만 명 이상이 폭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누락이 몇 명 됐는지는 밝혔습니까 그러면? 아, 구체 수치는 밝히지 않았죠. 예. 근데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는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야 이제 확진 판정을 했지만 지금은 동네 병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것까지는 이제 확진자를 보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한 거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집계를 못해서 어제 아마 약간 누락이 됐었고 그게 오늘 이제 반영되면서 하루 사이 20만 명이라는 게 진짜 상상하기 참 어려운 숫자죠. 그래서 62만 명이라는 이제 엄청난 숫자가 폭증한 건데 제일 문제는 이건 거죠. 지금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방역 당국에서 정점이라고 본 게 37만 명 정도였습니다. 최대치가. 근데 이미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가 정점을 찍었을 때 100만 명당 인구수를 보면 지금 우리의 한 절반, 3분의 1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점이라는 게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정점인지도 모르는데. 정점인데 모르는데. 지금 그렇죠? 이걸 비교해봐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이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많다. 20만 명 수준이었던 거죠, 당시에. 근데 우리는 지금 60만 명까지 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가서 멈출지를 아무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계속 방역 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질문 가능합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정점이 우리보다 우리가 3배 이상 지금 더 피해가 크다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K-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전체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중 한 5분의 1, 4분의 1이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자랑했던 K-방역이 결국 남은 거는 세계 최대 확진국이라는 결과만 남아버리는 거죠. 미국은 지금 뭐 날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평균 1만 명 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아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 지금 1만 명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몇백 명 수준이었죠. 예. 정확하긴 않지만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뭐 정점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 정점 때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연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이걸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근본적인 굉장히 의문과 우려가 드는 거죠. 그 우려에서 오늘 논란이 되는 대목인데 확진자가 62만 명이 넘었는데 정부는 방역을 더 푼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한 건 정부가 방역 패스를 돌연 선거를 앞두고 해제하면서부터 확진자가 늘었는데 또 방역 수치로 완화한다. 사적 모임 8명 밤 12시 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내일 확정하고 발표할 수도 있다. 김부겸 총리는 1급 코로나 감염병 등급마저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이렇게 사설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늘수록 더 푸는 방역, 과연 이게 정상인가? 성급하게 방역 고삐를 늦추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동아일보 사설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의문이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윤호중 체제 흔들, 이재명이 250통, 이건 뭘지 확인해보죠. 당내 집단 방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내 비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6그룹, 민주당 최대 모임인데 더 좋은 미래 의원 모임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적절치 않다. 사퇴 요구 직접 전달키로. 면전에서 사퇴하라, 물러나라 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최대 개파예요. 윤호중 사퇴 첫 공식 제기.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개별 의원들도 이딴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였던 소장파 박용진 의원, 돌직구 멤버 출신인데 대선 패배 원인은 내로남불의 정당하다.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호중 인식 적절하냐. 물러나라 라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도 비판의 대열에 함께 섰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이에요. 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 남기고 떠나라. 나 잘했어요만 쓸 게 아니라 편가르기 정책 실패 등 인정하고 반성해야 국민이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전용기 의원님 당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전재수 의원 출연해서 일부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윤호중 사퇴는. 그때 상황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86그룹 의원들이 면전에서 그다음에 초선 의원, 네. 더민초,
의원에서도 사퇴하라. 박용진 의원 등등 사퇴하라.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 뭐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로 시작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소속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더민초도 오늘 14시죠.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민초에서도 다 사퇴해라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더민에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거기서도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선출하지 그렇군요. 않았던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의견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소통에 좀 의의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면전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라는 의사가 나오고 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물러설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건데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다른 당이긴 한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고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빨리 수습이 돼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만 요즘에 보면 민주당 내용이 점점 심해져서 그런 건지 정권 이양기에 오히려 새 정부에 대해서 반발이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부 윤석열 당선인 측에 대해서 반발하고 뭐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 힘을 모아서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속수무책인 코로나 대책회의 좀 정부에 주문하고 이런 회의 주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이 빨리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제 정권을 정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중앙선거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다라는 어떤 해설도 나갔는데 팩트를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기자 어떻게 해서 비대위원장이 된 겁니까? 문득 뉴스를 보다가 당내에서 왜 책임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하냐라는 게 반발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애초에? 애초에 송영길 대표 체제가 해체하면서 유일하게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를 남겼고 원내대표에게 이제 비상대책위를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걸 이제 의총에서 인준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의총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제 이재명 고문의 조기 등판으로 나왔던 근본 배경이 결국은 윤호중 위원장은 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이 없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거죠, 근본적으로요. 왜냐하면 아마도 윤호중 위원장이 원내대표였었고 그 전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입법 독주라고 표현할까 야당에 볼 때 이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입법 독주 사실상 주도해 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지만 부동산세 3법을 처리하는 날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 이런 말을 했었죠. 오늘로 우리 국민들이 집에 노예에서 벗어났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됐었는데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군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입법 독주를 주도했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공감들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하나 바로잡았으니까 또 하나 바로잡을 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어제 확진자가 2만 7천 명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실 적지만 2만 명대는 나왔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상임고문이죠. 당원 250명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제부터 이틀 동안 172명 민주당 의원 전원, 80여 명 원외 지역위원장의 전화 많이 부족했다, 도와줘서 고맙다. 낙선 인사 중 숨진 당원 조문, 25분 머물며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 유승민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경기지사로 출마해줬음 하는 바람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출마는 저는 정말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또 자연스럽게 일부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의견들만 들었고 네. 뭐 마음에 결심을 하거나 이런 건 아직 전혀 없습니다. 고심을 좀 하고 계십니까? 뭐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든 안 하든 뭐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든 네.
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서 분명히 뭐 말씀드리는 게 옳겠죠.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조정식, 최재성, 김동연. 어떤 신문은 유승민 대 조정식 이렇게 꼽은 데도 있고 어떤 신문은 또 다른 분들을 매치업한 데도 있어요. 뭐 김동연 대 뭐랄까 뭐 원희룡 이렇게 꼽은 데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군이 뭐 지금 유승민, 황창규, 심재철, 김은혜, 황진규, 심재철, 김은혜, 김성원, 정병국. 이런 매치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너무 많은데요. 누구 한 명이 유력합니까? 아직 뭐 그 공천 기준이나 아니면 예. 공천 원칙에 대해서 잡히는 공간이 구성이 안 됐으니까요. 경선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광역단체장은 경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뭐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좀 그 당 지도부의 의견 수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됐든 간에 저기 뭐 좋은 후보가 나와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선 때 지었던 걸 좀 회복해서 경기지사를 찾아오는 그런 그 선거 결과가 오기를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여기에 저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결심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그러면은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고문은 민주당 후보군 중에 누구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전용기 의원은 알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준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모두가 같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에게 힘 실는다 보기는 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많이 빠져나가네요. 잘.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큰 걱정은 우리 국민들 건강 잃지 않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60만 명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국민들이 건강 지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